내가 이런 데서 만나서 좋아하게 될 거다. 이렇게 맑고 파란 하늘을 끝내주는 거. 저렇게 안 내려오네. 우리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지. 마지막도 이런 날에. 괜찮으니까 그냥 저질러. 아닌 말자 하는 마음으로. 이런 데서 보내주는 게 딱 좋잖아. 사귈래? 우리 결혼할까? 아니? 야, 너는 그때 내가 분명 농담 한 거라고 했는데 진짜. 난 농담 아닌데. 진짜로. 똑바로 서봐. 자, 친구다. 힘들 때 이거 보고 열심히 살아라. 너 괜찮아? 아니, 어떻게 왔어? 다행이야. 그렇지 않아서. 아, 근데 누가 아파트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냐? 그냥 좋아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지. 나 혼자 남은 줄 알았어. 다음부터 이러지 마. 너 다치니까 속이 안 좋아. 배도 더부룩하고 저녁도 못 먹을 것 같아. 나도 그래. 현아, 나 봐. 우리 반드시 살아서 나갈 거고. 진짜 무서워. 괜찮아. 근데 내가 말했잖아. 인간 비타민, 인간 항생제라고. 언니 더 다친 데는 없지? 무슨 뭐든 누나한테 얘기해. 응, 누나. 미안해. 말 못해서.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. 갈증도 생기고 사람도 울고 싶어지고 그러면 너한테 꼭 얘기할게. 그러니까 너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가까이 오지 마. 너만 보면 가슴이 뛰고 목이 말라. 나도 그래. 네가 좋으니까. 같이 묶어서 미안해. 고마. 함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어. 무슨 소리야. 빨리 문 열어. 절대 포기하지 마. 짜잔. 안녕, 보마. 내가 제대로 프로포즈 못해서 미안해. 그때 내가 지 때문에 결혼 동의한 것처럼 보였지. 그런 거 아닌데. 아니, 내가 너무 높이 좋다고 해서 오해했을까봐. 나 그렇게 막 싫은 남자 아닌데. 물론 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누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. 언니 폰은 뭐예요? 집이란 게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. 앞으로도 너랑 같이 있어. 나랑 같이 있자. 난 네가 어떻든 다 괜찮아. 내가 나쁜 경찰한 대잖아. 나쁜 경찰 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경찰해. 계속 좋은 경찰해. 그래서 지금 행복해? 그럼 너랑 있으면.